윈드러너 군주님, 당신의 추방당한 혈족을 찾아주세요. 용사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겠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왕이여. 이쪽이에요, 용사여. 유령의 땅. 한때 영원 노래 숲이라고 불렸던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장소였죠. 제 고향인 윈드러너 첨탑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이 숲은 저와 자매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 주었죠. 그런데 이렇게 변하다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성소는 한때 비전 마법에 정통한 저희 종족의 우수함을 증명했죠. 이젠 폐허가 됐지만. 공허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분명 엄청난 발견을 앞두고 있다. 속 좁은 롬메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대마법학자는 이 힘이 실버문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더는 적에게 신도레이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으리라. 안타깝게도 우리의 연구는 교착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안딜리엔 영지에 연구의 돌파구가 되어줄 지식이 있을 듯하다. 안딜리엔 영지라. 아, 기억나네요. 가시죠. 습격이라도 당한 것 같네요. 엄브릭이 단서를 남겼을지도 몰라요. 공허를 휘두르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들이 우리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이름 자체가 저주가 되어버린 다르칸 드라시르가 가지고 있었던 공책을 발견했다. 드라시르의 배신 때문에 아서스는 태양샘을 타락시켰고 우리 왕국은 몰락하고 말았다. 처음으로 롬메스가 왜 우리 연구를 반대해왔는지 이해했다. 그럼에도 나는 이 힘이 선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고 믿는다. 드라시르의 방대한 연구록은 돈스타 첨탑에서 쓰여졌다. 그곳에 가야 한다. 엄브릭은 위험을 감수하고 배반자의 길을 걷고 있군요. 그의 집착이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았길 바라요. 돈스타 첨탑으로 가야겠어요. 서두르죠. 이곳에서 마력이 약동하고 있어요. 조심히 걸어요. 엄브릭은 헌신적이지만 그 집요함이 그와 추종자들을 추방자로 만들었네요. 힘을 원했던 드라시르는 고대 세계의 파편, 그것도 공허 그 자체로 넘어가기 직전인 불안정한 존재를 찾기 시작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존재는 현실의 틈에 열린 균열 속에 존재한다고 한다. 그는 결국 그 균열을 찾지 못했지만 나는 성공했다. 곧 그 문이 열리리라. 드라시르는 이 균열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지닌 고대 물체가 있다고 했다. 그런 힘이라면 어둠을 통제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기록을 보니 엄브릭이 말했던 이 통로를 저도 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디 보자. 표적은 이제 들어가도 되겠어요. 용사여, 조심하세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마법학자여, 나는 알레리아 윈드러너예요. 알레리아님? 어떻게 이런 귀한 분을 뵙게 될 줄이야. 아르거스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둠에 물든 나루와 알레리아님 사이에 벌어진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죠. 이 용사와 저는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실버문에서 추방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얘기가 통할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우리는 공허의 힘이 생명을 앗아가기보다는 보호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걸 알게 되었음에도 아직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이 큐브만 해도 말이죠. 이건 어쩌면 아제로스의 생명을 갉아먹는 고대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잠겨 있는 듯하여 아직 열지 못하고 있지만요. 조심해요, 엄브리. 수수께끼를 드디어 잡은 대가와 함께 찾아오기 마련. 예, 미래가 앞으로 다가왔군. 길을 열어줘서 고맙다. 모습을 드러내라! 넌 누구냐?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지. 너희가 어떻게 변할까? 그게 훨씬 더 재미있는 질문 아닐까? 내 종족은 공허로 다시 태어났다. 육신의 한계를 벗어던졌지. 우린 너희에게도 같은 축복을 주고자 한다. 엄브리, 속삭임에 저항해요. 이 축복은 노예가 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힘이 느껴집니다. 설 부릅니다. 절 변화시킵니다. 서두르죠. 제 종족을 잃기 전에 이 변신을 막아야만 해요. 부서져 있지만 이곳은 살해당한 위대한 이들의 속삭임으로 메아리 친다. 어둠의 주인이여, 받아 주소서. 너희 주인은 날 구속할 수 없다, 에테리얼. 내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야. 소용돌이가 힘으로 넘쳐나요. 조사해보러 가죠, 용사여. 공허 폭풍은 수도 같은 거예요. 길을 막아야 해요. 어째서 저항하느냐? 엄청난 운명을 맛보기 일보 직전이건만. 생각을 바꾸지 못해 딱 하군. 주인님은 인내심이 강한 분이시지만 이것도 한계는 있는 법. 작은 차질일 뿐이다. 이미 시작된 일은 되돌릴 수 없도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기, 덜자하니 가열로로 힘을 모으고 있어요. 엄브릭의 동료들을 지배하는 족쇄를 깨야 해요. 공허가 너를 변신시키고 너의 본래 모습을 깨워줄 것이다. 아니, 이들은 네 소유가 아니다. 잃지 않을 거다. 너희에게 권한 힘이 뭔지 모르겠느냐? 웅장한 혼돈, 무한한 굶주림의 영광이거나이. 윈드러너, 어째서 운명에 저항하는 거냐? 나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셨구나. 거짓을 말하는구나, 덜잔. 모두가 알 거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널 죽이게 되어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군. 자연을 조리라. 힘을 조리라. 필멸의 족쇄를 벗어던져라.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를 네 놈이 지배할 수는 없다. 변신이 아직 끝나지 안 돼! 알레비안, 용사님. 여기서 끝내야 할 것은 네 목숨뿐이다. 변했습니다. 속삭임도. 덜자는 여러분의 필멸성을 빼앗으려 했죠. 굶주림의 노예가 된 자신처럼 만들고자. 하지만 엄브리, 당신의 운명은 당신 거예요. 속삭임을 잠재울 방법을 알려드리죠. 어둠이 당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도록 말이에요. 제 오만이 하멸을 불러올 뻔했군요. 다룰 수 없는 힘을 함부로 건드렸던 겁니다. 알레리아님, 저희를 훈련시켜주신다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힘이 느껴져요. 정말 엄청나군요. 얼라이언스에게 유용한 병력이 될 거예요. 실버문은 우리에게 등을 돌린 지 오래입니다. 오늘 우린 다시 태어났으니 그에 맞게 새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얼라이언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대가로 내가 당신들의 여정을 돕도록 하겠어요. 용사와 내가 안두인 린 국왕에게 이 소식을 들려줄게요. 돌아오면 여러분의 훈련을 시작하죠. 새로운 모습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레리아님의 귀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사님, 당신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두인 국왕, 용사와 함께 신도레의 추방자들을 찾았어요. 그들은 저처럼 공허에 의해 변했지만 마음과 이성은 온전히 유지하고 있죠. 제가 그들을 안내하겠어요. 어둠의 속삭임을 통제하도록 훈련할게요. 그 대신 그들은 얼라이언스에 합류해 적과 싸울 거예요. 공허 엘프가 우리 중 몇몇의 신뢰를 얻기까진 조금 시간이 걸리겠군요. 하지만 당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얼라이언스는 환영합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군요. 윈드러너 군주님, 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움이 된다면 영광이죠, 국왕이요.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공허. 그건 끝없는 굶주림의 힘이에요. 그 속삭임은 용의 의지마저 무너뜨리고 티탄의 자식들도 유혹해 광기에 잠식되게 하죠. 현자와 학자들은 공허를 두려워해요. 하지만 우린 그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공허는 쓰에게 마땅한 힘이며 강한 의지로 굴복시켜 명령을 내릴 힘이란 걸요. 공허는 저희를 만들고 변화시켰어요. 그대는 공허의 주인이 될 거예요. 우리 세상을 위해, 얼라이언스를 지키기 위해 어둠의 힘을 쓰세요. 누군가는 빛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게 아제로스의 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하지만 우린 대안을 봐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길과 수많은 가능성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의지가 약한 자들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힘이, 그 능력을 사용하기로 한 것에 회의적인 입장도 있겠죠. 함께 그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줍시다. 제가 알려준 방법을 따라 자신을 통제하도록 해요. 얼라이언스의 무기가 되세요. 어둠의 가장자리를 거닐 때도 말이죠. 반가워요. 전 안두인 린 국왕입니다. 얼라이언스의 새 일원이 된 당신께 직접 인사하고 싶었어요. 공허 엘프는 새로이 합류하는 세력이지만 알레리아 윈드러너님은 우리의 위대한 영웅이죠. 그 지휘 아래 당신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현재 아제로스는 불안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당신은 여러 시험을 치르고 여러 적과도 싸우겠죠. 하지만 어둠과 맞설 때도 얼라이언스가 당신과 함께라는 걸 기억하세요. 용사님의 행보를 기대할게요. 곧 다시 만나게 될 예감이 드네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어둠 속을 걷더라도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의 봉화예요.